28인데 잠깐만 750이야? 뭐 이렇게 비싼 거야? 재미없지 않아요? 포기할래요? 와이프 빼고 했었잖아 아까 막 백기 같은 거 와이프 보고 있어 뭐 주력인 12인치 뭐 마블 DC 영화 피규어들을 이제 할 텐데 12인치 애들은 아이언맨 빼고는 다 그냥 25만 원으로 통일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0만 원 넘는 애들도 있고 시세가 사실은 뭐 20만 원 초반대도 초반대는 거의 없었지만 중고로 따졌을 때는 그래요. 어때요? 25? 이거가 조금 다른 애들만 먼저 세볼까요? 이런 차들 위주로 그렇죠? 차가 요게 한 70이었나 120이었나 기억 안 나니까 150. 자, 요거 100만 원이니까 250. 이게 300만 원. 550. 요거 디오라마 50. 600. 600에서 이게 한 60이었어요. 이게 한 130. 이게 한 300. 어, 정가는 350. 나는 250였으니까 300. 엄청 잘하시네. 이런 친구가 3,000. 이제 500. 실제로 이제 구입하려면 3,500. 그 다음에 여기 쿼터들. 원래는 정가 한 뭐 60씩 하는데 그냥 50으로 다 잡고요. 4,400, 그리고 4,400. 이런 애들은 25씩 잡기에는 안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20만 원씩이긴 하거든요. 220. 그럼 5,450인데 무기들을 일단 다 갈게요. 무기들. 50, 60, 80, 90, 100. 너무 뭐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뭐 얼추 그래도 맞을 거예요. 5,810인데 5,800으로 할게요. 큰 애들만 5,800만 원씩. 이 마블 쪽에서 뭐 무기들 합쳐서 5,800만원어치 스태츄들 아 그럼 이제 작은 거 3부로 갈까요? 와 이거 언제 되냐? 3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25만원 잡을게요 25, 125, 플러스 150 디오라바는 플러스 150 쟤는 어떻게 해? 아이언맨도 여기서 쳐? 아이언맨도 25만원 잡아? 27 야 왜 이렇게 많냐 308, 309, 463 일단 다 샜어요 86에 48 얘는 511 그렇죠? 511 나와요 사실은 이제 양심상 25만원씩 지금 잡았는데 아이언맨은 사실 40만원이 넘잖아요 40만원? 40만원까지 하면 좀 너무 비싼데 뭐 근데 저 베놈이랑 이런 애들은 한 50, 60 하니까 저것까지 합쳐서 그럼 내가 샐게요 다시 1, 2, 3, 4, 5, 6, 21, 22, 23, 24, 25, 26 타노스는 안 올랐어 25만 원이 맞아 53대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안 비쌌어 다시 빼 52 하, 너무 힘들어 피겐 폴이 잘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부터 네 그러게요 518만 원 곱하기 25는 1억 2,900 플러스 자 1억 9,365만 원이 나오는데요 디오라마는 가격 뺄게요 왜요? 아니 내가 산 게 아니야 이거는 빌려서 위탁 전시 개당 얘네들은 대략적으로 15에서 20이었어요 얼마 전? 20으로 가시죠 20? 아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3, 24, 25, 26, 27, 28, 29 720 더하면 2억 한 100 나오네요 2억 100 2억 하시죠 그럼 이건 왜? 어? 왜? 아니, 뭐 불만 있으시면 댓글 다세요. 가격을 지금 뻥튀기 한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세로, 중고 시세로 봤을 때는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600. 근데 이런 종이 모형들을 사실은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는데 그냥 흉상 느낌으로 할게요. 700, 750, 780, 800. 얘네가 15만 원씩 45, 865. 와, 얘네도 왜 이렇게 비싸냐? 갑자기 화가 났어. 얘네가 비싸요. 이게 이렇게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울트라맨 다섯 채 25만 원 잡으면 돼요. 대략 피규어가 2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이 포켓몬이랑 신비아파전 일단 뺄게요. 제가 이 시세를 전혀 몰라서 아까 쉴 때 따로 부탁했어. 이 가격 조금 알아달라. 이 가르곤 친구거든. 네네. 네네. 좀 러프하게 잡을게요. 개당 요거는 뭐 한 5천 원씩 잡을게요. 5, 3, 15. 1260. 와, 여기까지 1260이야? 일단은 이 로봇 빼고 건담만 갈게요, 건담. 왜냐면 이 건담이 메탈 빌드가 좀 비싸긴 해요. 메탈 컴포짓은 좀 싸고. 뭐, 메가 사이즈는 뭐, 8만원, 7만원이긴 하거든요. 5만원 잡을게요, 10만원. 그리고 메탈 빌드는 비싼 애들은 뭐, 50씩 넘어가는데, 싼 애들은 한 25. 그럼 한 35 잡을까요? 35 잡아서 갈게요. 28인데, 잠깐만. 750이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요 라인만. 2천만 원 조금 넘고요. 재미없지 않아요? 포기할래요?
이제 요런 로봇들 아, 세볼게요. 요런 애들은 비싸요. 50씩. 100만원, 115, 135, 155, 170, 200. 야, 얘네만 왜 200이냐? 요렇게 두 개, 120. 그랜다이저 이게 스페이저랑 같이 60 잡으면 될 것 같은데? 920. 2000 years later. 이제 소프비 빼고는 다 여기까지 1920이고요. 소프비가 비싼 애들은 3-40씩 하고 싼 애들은 한 1-20씩 하거든요. 200 잡을게요. 200. 합금 로봇 2145만원. 오케이? 지금까지 얼마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3억 7천 정도 되지 않나요? 4억이 넘었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여보 알지? 내가 산 것도 있지만 선물도 많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 진짜 7억? 안 돼? 7억은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무슨 섹션 남으신 거예요?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제 스태츄, 스타워즈, 그다음에 안에 이제 저런 옛날 로봇이나 규멸의 칼날. 아까 마크로스 세신 거죠? 어? 마크로스 안 세신 거. 와, 대단하네. 마크로스 셀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덟, 32. 32개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도 25만원 잡을게요. 32 곱하기 25니까 800인데 슈퍼파츠가 사실 비싸요. 근데 15만원만 잡을게요. 15만원씩. 슈퍼파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냐? 11개 15만원 더 할게요. 그럼 150만원 더 할게요. 그럼 950이에요. 요런 잔바리들 5만원짜리씩이니까 975만원. 2145만원이랑 합치면은 3120 정도 되네요. 3120. 아우 나 이렇게 머리 오랜만에 써본다. 아우. 그리고 여기서 제일 근데 아까 놓친 게 얘네들을 빼먹었네. 반도의 중년님 커스텀인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 원래 이게 거의 뭐 500 가까이 하는데요. 여기까지 3620. 요거 야 요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입구 4,500만원, 전대 5,000만원, 사이버 포뮬러 750만원, 레고 4,500만원, 용자 1,200만원, 영화 마블 DC 영화 피규어들 2억, 건담이랑 이런 합금 로봇들 5,620만원.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 거야. 5년 6개월 동안 날로 먹었었는데 4억 1,570만원. 내가 말하면서도 웃기다. 자, 스타워즈 가겠습니다. 스타워즈가 사실 가격이 저쪽 피규어보다 세긴 한데 똑같이 25만원 잡을게요. 대신에 이런 이제 바이크까지 25만원 같이 잡으면 돼요. 50만원 잡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4, 66, 67. 일단 저쪽 스타워즈 빼고 67채거든요. 67 곱하기 25는 1675만원이고요. 여기에 얘네들이 120 잡을게요. 그럼 120 플러스. 스타워즈 여기만 1800. 많다. 스태츄 50만원 잡을게요. 50만원 곱하기 16. 800이죠. 이렇게 700 잡으면 되겠죠. 150, 250, 950. 자 그럼 이쪽 벽이 여기 3550이에요. 이런 큰 애들은 대략적으로 한 5-60 정도 하니까 일단은 50 잡고 갈게요. 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얘네들을 150 잡을게요. 150, 300, 450, 600, 750, 900. 위에들 한 290만원치. 평균적으로 여기는 한 60만원씩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66에 30, 360. 이게 150, 170 했으니까 300. 470, 570, 2670, 300만원 넘으니까 3000. 여기 3000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430짜리니까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스타워즈 광선검이 있는데요. 제 거부터 볼게요. 제 게 15 곱하기 8, 120이고요. 강다니엘이 5채를 줬어요. 대당 60입니다. 너무 안 좋네요. 5, 6, 3, 300. 그럼 420이네요, 그렇죠?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 여기가 사실 진짜 뭐 부르는 게 값인데 대략적으로 원래는 사실 더 비싼데 여기 한 350. 와, 이건 뭐냐. 뒤에 칼부터 할게요. 개당 10에서 15 정도 잡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루잖아요. 아, 여기 칼만 100. 칼만 100이고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반다이 정품인데 하나, 둘, 셋, 넷, 15채네. 이거 두 명이니까. 15 곱하기 15는 225만 원. 대략적으로 여기 320만 원입니다. 요런 작은 애들은 뺐어요. 그냥 여기랑 합치게. 여기 애들은 시세가 다 10에서 15 사이입니다. 10만 원 잡고 할까? 그래. 180이고 제20 잡으면 되니까 200. 위에 200. 이쪽 아래쪽은
얘가 좀 비싼 애들, 요런 애들, 싼 애들이니까 3만원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덟, 열여덟. 88채예요. 88채. 와, 씨, 이것도 왜 이렇게 많냐? 88 곱하기 3학교. 264. 얘네가 비쌉니다. 얘네가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뭐 12만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8채 90만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오,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다 다룬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 빼고 했었잖아. 막 몇 개 같은 거. 배 더 할 것도 더 했지. 25만원 잡고. 얘네들을 피기부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요렇게만 300만원이에요. 믿으시겠습니까? 요런 애들 잔잔발이 요렇게 다 20만원, 10만원 잡을게요. 10만원. 와, 이런 애들은 어떻게 써? 이런 애들은 다 해야 돼요? 아, 만원도 사실 많긴 한데 만원 잡을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만, 빨리 생각해. 이거 큰일 나. 204개. 지금까지 204개고요. 205, 6, 7, 8, 9, 10, 11, 12. 오케이. 여기까지 400. 그냥 400 하면 돼. 지금 벌써 몇 시간 찍은 거야, 우리? 제가 3시간 찍은 거. 와, 미쳤다. 피규어가 원래 한 25, 30이니까 50만원 잡을게요, 저렇게. 이 디오라마는 사실 더 좀 비싸긴 한데 이것도 그냥 50 잡아도 될까요? 아니, 말 시키지 마, 지금. 200이고 20, 21, 22, 23, 24, 25, 26. 여기 엄청 많네, 여기도. 3,144만원. 여기가 3,144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밖에까지 봐야 돼요? 밖에까지. 아,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저게 얼마였지? 저 무천도사 100만원이었나? 편집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가격?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미리 우리도 좀 준비가 됐으면 나도 좀 시세랑 또 다 보고 왔을 텐데. 너무 우리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요거 10만원 잡을게요. 110, 120, 130. 여기는 다 친 거예요, 아까 전부. 요게 50, 50, 230. 쟤도 50 더 반타도 50 잡으니까 340 가면 됩니다. 스톰트루퍼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20씩 잡으면 돼요. 16개 곱하기 20은 320, 680입니다. 여기는 680.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저 1대1 스톰트루퍼가 뭐 한 1200 정도 합니다. 뭐 2년까지 잡아야 돼요? 사실 저런 애들이 한 15,000에서 18,000원인데 15,000원 잡을게요. 그냥 15,000원. 특별한 거 빼고는 82개 그냥 잡았어요. 정가보다는 싸게 잡았어요. 123... 123만원. 아니, 저 브리케즈에 뭐 얼마를 쓴 거야? 123만원에 26개고 15,000원인데 39만원이죠? 22. 22개인데 25,000원씩입니다. 이건 22개. 25,000원 곱하기 22. 50만원 맞아.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없잖아요, 그죠? 밖에 스파이더맨. 저게 170이었나, 170? 와, 며칠간 한 거야, 진짜? 와, 야, 진짜, 아니, 50만 특집인가 보다. 이렇게 길게 찍었어. 와, 예. 머리도 아프고, 지금 눈도 아프고 그러네요. 네, 최종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물론 깎은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뻥튀기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여러분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입구 4,500만원, 전대 5,000만원, 사이버 포뮬러 750만원, 레고 4,500만원, 용자 1,200만원, 영화 12인치랑 그런 애들 2억, 건담이랑 합금 로봇이 5,620만원, 그 다음에 저 프리미엄 장 쪽이 3,000만원, 네, 그 JND랑 그쪽까지 하고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합쳐서 3,980만원, 방 아니 3,144만원, 광선검이 420만원, 그리고 안에 스튜디오가 68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이 1,700만원, 포켓몬이 약 820만원, 신비아파트가 약 120만원, 얼추 970만원이랍니다. 포켓몬에 1,000만원씩 쓴 사람들이 있나? 이상훈 TV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의 대략적인 금액은 5억 5,464만원. 대략적으로 5억 5천 정도 있다. 매니저님, 잠깐 나와볼 수 있어요? 출연해요. 출연 좀 해줘요. 왜? 5천원 줄게. 오늘 나 햄버거 사줬잖아. 대략적으로 지금 내가 다 샜거든요.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3억? 어. 지금 이렇게까지. 진짜요? 이거 그 긴장 여신님 보셔도 돼요? 이게 방송에 안 나갈 거야.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지? 들어가.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주 뭐 마이너스 되는 멘트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지금 모으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공개할까요? 오늘 50만 기분도 좋은데?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했거든요. 이 유튜브 수익 외에는 1절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그럼 유튜브 총 수익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5년 6개월 동안 조회수 수익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 두 사람 원 난리 났네. 잠깐만, 알았어. 보여줄게. 예상 수익 얼마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8억은 벌지 않으셨을까? 8억? 8억 정도? 한 10억? 10억? 제가 이 방송을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레고를 모았어요. 지금 이제 피규어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보여드리고 재밌게 함께 놀려. 현재 총수익 3억 2,800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니야? 나 이제 어차피 이렇게 공개한 이상 나 이제 못해. 뭐 한 1억 뭐 5천에서 뭐 그 정도가 만약에 이 형이 그러면은 돈을 여기다가 더 오히려 썼나? 물론 뭐 더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광고가 또 따로 있잖아요. 유료 광고. 뭐 그래도 그죠? 5년인데 1년에 3천만 해도 3,50, 1억 5천 되지 않을까요? 와, 아직 못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계산이 딱 나올 거예요. 이상훈 TV로 벌어들인 수익은 여기다가 100% 재투자했다. 아, 오늘 다 공개했다. 뭐 끝났다 이제. 50만 찍었다고 100만까지 어차피 안 갈 것 같아서 50만을 공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2회에 걸쳐서 저의 모든 것을 공개를 해봤습니다. 사실 50만 구독자가 올 거라고, 네, 뭐 조회수 2억뷰를 달성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념적인 날이 와서 또 여러분들께 또 많은 걸 공개를 했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도 이제 곧 1주년입니다. 그래서 후니버셜 스튜디오도 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여기서 버는 돈은 여기다가 최대한 또 많이 투자를 할 테니까 많이 또 봐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오늘 다 그냥 다 공개하네. 여기까지 보면 안 되는데. 네, 다 빈박스예요. 아니야 뭘 또 다. 그러니까 여긴 찬박스. 이거는 다 포함 안 된 건가? 아, 이건 다 내가 저기 당근마켓에 팔 애들이야. 다 팔 것들. 식은땀이 나네.